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중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발음순도사 이영석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만을 모아서 배워봅서 관광중거 시리즈로 매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표현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5 배워봅서 관광중거를 공부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거를 바탕으로 실무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6 배워봅서 관광중거를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글자 이내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7 배워봅서 관광중거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판매 표현 초급 2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교환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먼저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해선 안 된다, 뿌넝 동사, 뿌넝 동사 이걸 딱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럼 동사 자리에 교환하단 말이 와야 되는데요. 이때는 바꾸다 물건, 즉 물건을 바꾸다란 두 글자 동사입니다. 환호, 환호 이렇게 단어를 뜯어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환이 안 됩니다란 말은요. 뭐뭐해선 안 된다, 바꾸다 물건, 즉 물건을 바꿔선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뿌넝 환호, 뿌넝 환호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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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위에 걸 응용해서요. 환불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해선 안 된다, 뿌넝 동사, 뿌넝 동사 이때 동사 자리에는요. 물리다 물건, 즉 물건을 물리다란 환불하단 두 글자 동사입니다. 퇴화, 퇴화. 그래서 환불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은요. 뭐뭐해서는 안 된다, 물리다, 물건. 즉, 물건을 물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뿌넝 퇴화, 뿌넝 퇴화. 그래서요. 교환하단 말을 바꾸다, 물건. 환불하단 말을 물리다, 물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뭐뭐해선 안 됩니다 라는 말을요. 뿌넝 동사, 뿌넝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가 번호나 숫자를 물어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되나요? 요 말에 현혹돼서 어떻게? 이 말을 떠올릴 게 아니라 숫자를 물어본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라는 의문사 多少, 多少 타임 핵심 꼭 단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多少, 무조건 多少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요 말은 사이즈 얼마, 즉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치춘 多少 치춘 多少. 그래서요. 번호나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말에 어떻게 되나요? 이 표현에 현혹되지 마시고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多少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多少 이렇게 딱 기억해서 앞에 자리의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응용해서요. 연락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이네요. 먼저 번호를 의미합니다. 하오마, 하오마.
번호는 번호인데 연락번호 만들어 볼까요? 联系号码, 联系号码. 그래서 연락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요, 연락번호 얼마, 즉 연락번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联系号码 多少, 联系号码 多少. 자, 그럼 한 번 더, 환율이 어떻게 되죠? 라는 표현 어떻게? 우선 환율이란 말을요, 돈을 붙이다 비율, 즉 돈을 붙이는 비율이다, 이렇게 단어를 뜯어서 회율, 회율, 이렇게 단어를 뜯어서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죠? 이 말은 돈을 붙이는 비율 얼마, 이렇게 이해하는 돈을 붙이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율이 多少, 회율이 多少, 이렇게 딱 정리해야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 손님에게 이쪽에서 뭐뭐 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이라는 표현이네요. 저边, 저边, 타임, 핵심 고곡 단어 정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边, 비엔이란 단어는요, 어디 어디 쪽, 방위전미사. 그래서 방위나 방향 나타낼 때 무조건 비엔, 무조건 비엔,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뭐뭐해 주세요 이쪽, 합쳐서 이쪽으로 해주세요는 문장입니다. 징저비엔, 징저비엔. 자, 이 표현만으로도 회화가 가능합니다만, 만약 어떤 동작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그 뒤에 동사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이쪽, 동사 오더만 갖다 붙여서 어떻게? 请这边来, 请这边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을 请这边 동사, 请这边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쪽으로 둘러보세요 라는 표현이네요. 이쪽이란 말, 저边, 저边, 여기다 앞에 뭐뭐해 주세요 갖다 붙여서 이쪽으로 해주세요. 请这边, 请这边. 그래서요, 이쪽으로 둘러보세요 동사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 자리에 보다, 구경하다, 둘러보다, 요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请这边看, 请这边看. 자, 그럼 한 번 더, 이쪽으로 앉으세요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우선 이쪽, 这边, 这边. 자, 뭐뭐해 주세요 앞에 딱 갖다 붙여서 어떻게? 请这边, 请这边. 여기다가요, 동사 자리에 앉다란 단어만 딱 뒤에다 집어넣어서 뭐뭐해 주세요 이쪽 앉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请这边坐, 请这边坐. 이렇게 딱딱딱 갖다 붙이면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손님에게 언제 언제 나왔습니다 라고 물건 출시에 대해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자, 우선 지난달에 나왔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上个月, 上个月, 타임, 핵심 고곡 단어 정리입니다. 자, 시간의 선호를 나타낼 때요, 지난, 이번, 다음, 이 표현을 上这下, 上这下, 제주도 표준으로 살쪄샤, 살쪄샤, 이렇게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지난번, 상츠, 이번, 저츠, 다음번, 샤츠, 츠라는 단어 갖다 붙이면 되고요. 또 응용해서 지난주, 상거싱치, 이번주, 저거싱치, 다음주, 샤거싱치, 거싱치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나오다란 단어, 우리말 한자, 날, 출자입니다. 추, 추, 여기다가 나오다, 뭐뭐한 것, 즉 나온 것, 한 글자만 갖다 붙여볼까요? 추더, 추더. 그래서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지난달에 나오다 뭐뭐 한 것, 즉 지난달에 나온 것, 이렇게 이해하는 상거위에 추더, 상거위에 추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 언제 언제 나왔습니다라는 말은요, 시점 뒤에 추더, 시점 뒤에 추더,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동사 자리, 즉 앞에 자리에요, 단어 시점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라는 표현이네요. 먼저 지난주, 상거싱치, 상거싱치, 나오다, 추, 나오다, 뭐뭐한 것, 나온 것, 추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나오다, 뭐뭐한 것, 지난주에 나온 것, 이렇게 이해하는 상거싱치, 추더, 상거싱치, 추더. 그럼 한 번 더,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이번 달, 저거 위에, 저거 위에, 나오다, 추, 나온 것, 추더. 그래서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이 말을 이번 달에 나온 것, 이렇게 이해하는 저거 위에, 추더, 저거 위에, 추더.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동사수로의 종류와 수로의 부정입니다. 우선 먼저 동사수로의 종류는요, 우선 주어와 수로뿐인 일형식이 있겠죠. 예를 들어 워창, 워창, 이 문장을 뜯어보면 나는 부른다, 즉 주어와 수로뿐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주어, 수로, 목적어, 즉 삼형식 구조입니다. 가장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 워창거, 워창거. 자, 뜯어보면 나는 부른다, 노래를,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주어, 수로 뒤에 목적어 1, 목적어 2,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즉 사형식도 중국어에 있겠죠. 즉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뭐뭐하다란 수요동사가 있는데요. 자, 수요동사의 종류는 많아봐야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4개가 가장 중요한데요. 게이, 누군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원, 누군누구에게 뭐뭇을 물어보다. 짜오, 누군누구에게 뭐뭇을 가르치다. 가오수, 누군누구에게 뭐뭇을 알려주다. 요 네 가지 수요동사 꼭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자, 사형식 문장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라오시 짜오만 한유, 라오시 짜오만 한유, 선생님은 가르치신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중국어를. 이렇게 위에 말한 네 개의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어 몇 개? 한 개밖에 취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 수로는 목적어 몇 개? 한 개인 문장이 많다. 그래서 동사랑 목적어 같이 외워라. 이게 포인트겠죠. 자, 이어서 수로의 부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동사 수로의 부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뿌, 뿌, 요 단어는요, 수로 앞에 쓰여서 현재, 미래, 의지를 부정합니다.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두 번째, 메이, 메이란 단어는요,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과거를 부정합니다.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온다, 라이, 라이, 안 온다, 현재 부정입니다. 뿌라이, 뿌라이, 안 왔다, 과거를 부정합니다. 메일라이, 메일라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형용사 수로의 부정 역시 두 가지일까요? 자, 많은 분들은 동사처럼 뿌는 현재 부정, 메이 과거 부정,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형용사 수로의 부정은 시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뿌, 뿌로만 부정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춥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많은 분들이 어제 과거네, 그래서 과거 부정 may, may 붙여야겠네, 이렇게 해서 주어 tien may long, 주어 tien may long,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무슨 문장? 미친 문장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과거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용사가 수로일 땐 반드시 뿌로만 부정한다. 이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주어티엔 뿔렁, 주어티엔 뿔렁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만의 문법을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콕콕 퀴즈쇼 시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핵심 콕콕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중 뿌능의 뜻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뭐뭐 할 수 없다. 2번 뭐뭐 하고 싶지 않다. 3번 뭐뭐 해서는 안 된다. 4. 뭐뭐 할 수 있다, 가능 조동사 능의 부정인 뿌능을 많은 분들은 뭐뭐 할 수 없다 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요. 중국어의 특징?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뿌능의 뜻은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외워두시면 어떨까요? 다음 중 교환하다 동사로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환호, 2번 퇴호. 자, 교환하다, 바꾸다, 물건 이렇게 단어를 뜯어야 맛있겠죠? 그래서 우리말 한자어 바꿀 환, 환 동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환하다는 물건을 바꾸다, 환호, 그럼 퇴호, 물리다, 물건, 물건을 물리다, 즉 환불하다 이렇게 단어를 뜯어보며 외워야 있어 보이겠죠? 숫자나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를 물어볼 때 무조건 떠올려야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점머, 2번 뚜어샤오. 자, 어떻게 이 단어에 꽂혀서 점머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숫자나 번호를 물어본다. 무조건 얼마, 뚜어샤오, 무조건 뚜어샤오.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야 있어 보이겠죠? 다음 중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다 라는 사용식 동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게이, 2번 원, 3번 쪼. 자, 첫 번째 단어는 우리말 한자어 주급 게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두 번째 단어는 우리말 한자어 물을 운 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그래서 이 두 글자는 수여 동사가 맞고요. 마지막 단어는 우리말 한자어 앉을 좌 쪼. 이렇게 우리말 한자어를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더 있어 보일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무파만, 지파짠. 무파만, 지파짠. 더디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꿈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